성! 양사장입니다. 오늘이 국군의 날이에요. 10월 1일. 네, 이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또군 복무 기간이 있죠. 의무 복무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우리나라의 영토라든지 영해, 영공을 지키시는 또 많은 장병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두발 뻗고 잘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작년에 전역을 해서 또이 유튜브 열심히 찍고 있는데, 제가 국군의 날 쉬었을 때, 저는 이제 10월 국군의 날 지나고 입대를 했기 때문에 부대에서 이 국군의 날을 맞은 거는 딱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국군의 날때 쉬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장병 여러분들도 휴식을 취하면서 또 혹시라도 군대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열심히 또 오늘 하루 쉬는 날이잖아요? 열심히 쉬셨으면 좋겠고, 특식 나오거든요? 네, 꽁초 나타 두 개씩 드시기 바랍니다. 저 때는 닭다리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임무 완수하시고 꼭 무사히 건강하게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스포츠에 미쳐있는 사람, 특히 야구, LG 야구에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야, 이거 군대에 갔다가 야구 보는 게좀 끊기는 게 되지 않을까. 군 복무 중에 막 선임이 야구 못 보게 하면 어떡하지? 또 부대 환경상 이거 야구 못 보게 하면 나중에 전역하고 뭐 야구 쪽에 일을 할때그 시즌의 공백을 내가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그 환경에서 보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군대에서 LG 트윈스 야구를 저는 어떻게 보았는지, 또 입대를 이제 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야구 공백 없이 LG 야구를 볼수 있는지 오늘 또 스페셜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100% 저의 경험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 대한민국 군대는 부대 바이 부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특수하게 작전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사무실이라고 하죠. 예, 행정반 뭐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이제 최근에 또 넷플릭스 DP가 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뭐 헌병으로 복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제 얘기를 빗대어서 들려드리지만 아마 대부분은 맞을 건데, 이 부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 군생활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죠. 또 요런 특집인 만큼 살짝 엿보는 저희 군생활. 2018년 저는 10월, 아직도 날짜 기억납니다. 10월 10일 날 육군 현역으로 입대를 했고요. 또 이날 입대곡이라고 하죠. 아이유의 삐삐가 나온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근무를 했고, 이 현역 복무를 하는 동안에 이 전라남도 고흥 이 지역이 광주랑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외박대 광주 기아대 LG 챔피언스필드 직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대 바이 부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유격 훈련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 이제 육군 들어가시는 분들은 유격, 혹한기가 대표적인 훈련인데, 유격을 받지를 않았고 혹한기만 두 번을 받았습니다. 아주 사실은 춥지도 않았죠. 네, 따뜻한 남쪽 지방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하신 뭐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하신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도 힘들었다는 거. 네, 모든 이 군생활은 자기가 한 군생활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5월에 병장 만기 제대를 받았고요. 이 코로나로 제가 군복무를 할 말년쯤에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는 이제 말년휴가를 다녀와서 전역신고를 하고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말년휴가를 쭉 길게 쓰게 되면서 휴가인 상태로 또 마지막 날에 일단은 뭐 랜선 전역식 대충 이런 거 하고, 뭐 간부들이나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고 카톡 나누고 전역을 했습니다. 집에서. 요즘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건데, 아직도 전역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휴가 나온 채로 전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중대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대에 약간 살림살이를 맡았다 그래야 되나요? 하면서 이제 뭐 엑셀 작업, 뭐 한글, 뭐 이렇게 병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들도 나눠주고, 병 휴가, 진급, 징계, 그리고 출타 관리. 이 출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휴가를 나가고, 다 외출 나가고, 다 외박 나가면, 만약에 이제 전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때, 부대를 지켜야 되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을 좀 설득을 해서, 너는 이때 나가고, 좀뭐 김상병님 이때 좀 나가십시오,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조율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품,
아직도 이제 한국전쟁 때 쓰고 있는 수통, 총기 뭐 이런 것들 관리를 제가 또좀 했고, 통신보안하고 전화도 많이 받고 행정병으로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LG 트윈스 야구 보는 법. 훈련소 기간에는 저도 이제 친구들을 군대를 가면서 스포츠에 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가는 경우에 제가 이제 인터넷 편지로 뭐 해외 축구 결과는 어떻게 됐다, 챔피언스 리그 누가 갔고 이적 시장 때 누가 이적했고 또 야구는 어떻게 되고 스포츠 소식들은 어떻게 됐다, 이거를 편지로 전해주니까 사실은 그 친구가 여자친구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보다 제 편지를 더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꿀팁인데, 무조건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가족들을 미리 섭외해가지고 인터넷 편지에 LG 트윈스 경기 결과 좀 알려달라, 누가 잘했고 누가 몇안 쳤고, 요즘은 이제 경기 결과 같은 거를 뭐 기사를 통해서라든지 사이트에서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미리 해놓고 가면 진짜 빠르게 몇 경기씩 공백 없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훈련소 때 이제 양상문 전 단장이 롯데 감독으로 갔다, 그리고 차명석 단장이 왔다, 또 이종범 코치가 왔다, 또 넥센이 키움으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들을 좀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또 훈련소에서 들으면 뭔가 약간 고급 정보 같고 이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소에서 제일 기뻤던 거는 이 강상수 전 투수 코치 해임 소식 들었을 때, 제가 이 인터넷 편지를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훈련소 동기한테 이 꽁쳐놓은 초코파이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훈련소 때 초코파이 뭐 종교 행사 갔다 오고 이러면서 받는 게 상당히 귀하거든요. 예, 그거를 나눠줬다는 건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뭐 플렉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초코파이를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 날에 가족들에게 들은 소식이 이제 2018년도 그때 이제 한국 시리즈 포스트 시즌을 제가 훈련소에 있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 두산 우승 실패 소식 듣고 차 안에서 이제 면회를 나온 가족들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야구계의 큰 뉴스들은 이 훈련소에서 매일 국방일보 나눠줍니다. 여기에 이제 스포츠란에 실려 있다는 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 이후, 결국에는 훈련소는 6주밖에 안 돼. 이제 자대 배치 이후에 1년 한 5개월 정도를 또군 생활을 하실 텐데, 대부분 육군이면 자대에서 하실 텐데, 군인 중에 이제 대다수가 이 경계 근무라든지 뭐 어디 외곽 근무를 하든지 거기를 지키는 근무에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선수 출신 혹은 뭐 야구를 좀 했었던, 야구를 좀잘 아는 이런 병사와 근무를 함께 서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 근무 시간이 살살 녹습니다. 이제 뭐 DP를 보시고 아 근무 시간에 뭐 부조리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거의 한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부대 바이 부대지만 거의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부조리가 많이 없어졌고, 부조리가 있을 경우에는 진짜 주저 마시고 신고를 하면은 요즘에 굉장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 즐기시면 됩니다. 적응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중대 선임이 또 가끔 이제 제 방송에도 많이 놀러 오는 선임이 또 형이 중앙대학교 야구부 출신이라서 야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뭐 선수들 어떤 플레이는 어떻고, 제가 이제 슬라이딩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선수들한테, 아, 왜 슬라이딩 왜 그렇게 해? 이랬더니 이제 슬라이딩 그 형이 또 생활관에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딩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많이 깨닫게 했거든요. 그래서 야구를 보는 이 시선이 많이 넓어졌어요. 예, 그 형을 만나면서 뭐 투수 변화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견제 타이밍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서 조금 아는 또 선임이나 후임이 근처에 있다면 굉장히 또 배우기 좋습니다. 예, 재미가 있고. 생활관 TV에 야구가 틀어져 있는 생활관이 있어요. 아무래도 야구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이제 야구 팬들이 군대에 오면은 당연히 또 생활관에 야구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슬쩍 가가지고 LG 경기 잠깐만 스코어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최소 스코어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개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자대 적응 끝나면 사실은 요즘에는 이 군대에서 휴대폰을 개인 정비 시간에 쓰기 때문에 TV로 아무도 TV를 안 봐요. 평일에는 야구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일 경기 후반부가 이제
6시 반에 시작을 해서 후반부 가면은 뭐한 8시 반, 9시 되면 이제 청소 시간도 되고, 뭐 취침 전, 이제 점호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눈치 없이 또할일안 하고, 야구 시청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TV를 끄고, 중간중간 스코어 확인하고, 요렇게, 하시면 더 이쁨 받는 병사가 될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연장전으로 또 경기가 길어지면, 연등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거나 군대 안에서 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취침 시간을 쪼개서 추가로 하는 건데, 이 연등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저희 부대는 연등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지침이 또 다른 병사들은 연등을 안 원하는데, 생활관에 이제 연등을 몇 명이서 한다고 TV가 켜져 있으면 다른 병사 취침에 방해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등이 없었는데, 대부분의 부대는 또 연등이 있으니까 또 연등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로 또 시청하실 수 있는데, 이제 단 추가로 시청하게 되면 황금 같은 취침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 이제 06시 반에 기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은 또잘 숙지를 해서 알맞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대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는 PC를 쓸수 있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 있는데, 주말 또는 휴일에는 이 TV를 안 보다가 갑자기 이제 TV 드라마 다시 보기를 정주행하는 생활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야구 시청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이럴 때는 휴대폰을 쓰시거나 사이버 지식 정보방 PC를 통해서 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이외에 또 LG 야구 소식은 또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은 또 주말에 즐겁게 보내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럴 경우가 또 있어요. 주말에 간부가 자기는 이제 근무를 하고 병사들은 좀 쉰다 그래가지고, 병사들 뭐 청소하라 혹은 일광건조라고, 이제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한 봄날에도 모포나 이런 것들을 밖에 가서 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간부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빼지 마시고 한번 깔끔하게 싹 하고, 기분 전환도 좀 하고 햇빛도 좀 쐬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또 즐겁게 야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년에 이제 봄이었는데, 미세먼지가 가득한데도 모포랑 이제 포단 뭐 이런 것들을 일광건조하라 그래서 약간 열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년도 얄짤없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말년에 간부에게 찍혀서 군생활 꼴수 있으니까 열심히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훈련시에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짜잘한 훈련까지 합하면 그래도 한 10번 이상은 되죠. 네, 훈련 기간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LG 트윈스 생각 1도 하지 말고 훈련에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훈련 상황은 거의 실제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대마다 또 훈련의 강도나 이런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괜히 또 모두가 힘든데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다음에 또 같은 훈련을 했을 때좀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자기가 맡은 이 군인 본분을 다해야 휴식 시간도 주어진다는 점 양지를 하시길 바라고, 친한 간부가 있다면 이제 같이 훈련에 외부에 나갔을 때 간부는 또 휴대폰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눈치로 딱 봤을 때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훈련 모양새가 갖춰졌다,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다, 밥 먹을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스코어 정도는 살짝 물어보면, 뭐김 중사님, 혹시 스코어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면은 너무 궁금하다 싶으면 이렇게 스코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또 생일날 또큰 훈련이 있어가지고 야구는커녕 미역국도 못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다 경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가 나와서 야구장을 가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현재는 수도권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일정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실 경기가 언제인지 혹은 가까운 야구장 경기가 언제인지 파악을 하시고, 되도록 이제 마지막 날 군대 부대 복귀 전에 마음이 또 싱숭생숭한데 또 야구까지 지면은 더 열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 나오는 날이나 또 다음 날또 빨리 나왔을 때 직관을 하는 게 추천드리고, 복귀 전날은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부대가 야구장과 가까운 경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챔필이랑 좀 가까워서 외박 받아서 또 야구장에 가는 것도 쏠쏠한 재미니까, 또 한번 LG 경기가 굳이 아니더라도 야구장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KBO 리그가 이제 전구장 군장병 할인이 있어요. 예매도 가능해서 이제 현장에서 휴가증을 보여주면 되니까 휴가증을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 외박 나올 때도 외박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국군의 날, 다시 한번 끝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정말 저녁날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입된 날이 있는 만큼 저녁 날도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건강히 저녁하는 게 우선이니까 또 저녁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군대 갔다 온게 자랑이냐, 뭐 요즘 군대 뭐 편해지지 않냐, 캠프 아니냐 이러는데, 이게 뭐 군생활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 젊은 나이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시간으로 쓰면 얼마든지 뭐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에 또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생에 이런 발언들은 좀 적절히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고 휴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계속 표현해야 이 군대 처우도 개선하고 우리 또 후배 장병들이 열심히 즐겁게 군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군대를 가실 분들도 요즘 군대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